우리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30년 동안은 사적인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후반부에 3년 반은 공적인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이 소망을 가져다 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 왕국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메시아 표적을 통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된 소식을 전달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그 목표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단 한 번 영원토록 희생예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이제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이런 모든 주의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니까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그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를 다 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와 같은 앞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끝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올리브산으로 가서는 저쪽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그 모리아산에 서 있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 거기 있는 대리석, 백향목, 또 사람들이 거기 장식하려고 가져다 놨던 여러 가지 장식품,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로 말하건대,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내린다. 놀랄 말 아닙니까? 메시아로 지금 온 백성이 지금 맞아들이고 무언가 지금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날까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 모리아산에 서 있는 성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며 정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줄로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접하고 지금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묻지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표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때맨 마지막 때 세상의 표적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소위 올리브산 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하신 내용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설교를 다 마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기 21장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34절. 첫째,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한다.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얽매여 살다가 주님 오시는 거다 잊어버리게 되고, 구원은 받았어도 주님 오시게 될 때, 우리가 휴거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영원 무궁한 보상이 있는데 이거를 놓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흥청망청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이런 모든 일에만 신경을 쓰다가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때그 임하는 것 자체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다 물에 쓸려 죽게 되고 유황불에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게 될 때가 바로 그런 때다. 주의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36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밤 12시에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보며, 하나님의 이 시간 테이블에서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옳다고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으니, 그러니까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마지막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엄청난 재앙 우리는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7년 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들려 올라가는 휴거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들뜬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삶. 자기가 맡은 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며 예수님 안에만 들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자고 있든지,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운전을 하고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 이상 다른 것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교회 생활하고, 아이들 바르게 교육하며, 제대로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으니,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년 반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하루 남은 거예요. 이제, 하루.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부터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루 남았어요. 내일 3시쯤이 되면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건 아침 한 9시쯤에 달리시는데 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일은. 자, 드디어 모든 걸다 마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경고까지 줬습니다. 이 성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전 별거 아니니까 건물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죠?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 잘 살펴보라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끝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만 남은 겁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 몇 가지 일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몇 가지 일 중에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부분에서는 성경 역사와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서 보면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한 6천년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성경 역사,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역사.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를
꾸준히 끌고 나가시면서 딱 나중에 그 관역이 있거든요. 거기 관역에 가서 딱 이렇게 끝나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아,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땅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경 가서 보시면 이 땅과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심지어 사탄도 이 시간 하나님을 심각하게 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는 막 지금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가서 보면, 욥 이야기 가서 보시면,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더니, 욥을 파멸로 넣어야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궁지로 넣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한 역사가 자그마치 4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는 열심히 하는데, 맨 끝에 가니까 결과가 뭐예요? 욥이 두 배로 축복을 받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이상하게 비극적인 걸로 시작이 되고 마귀가 뭘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마귀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이제 나는 겁니다. 자, 성경 가서 보시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의 3분의 1이 합작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역한 그 일도 사용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너희는 창조물에 지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오랫동안 무엇을 주장하라고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해도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이 시작이 되는 모든 걸 가서 보시면, 과정을 보시면 비극적인 시작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죄로 몰아넣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 속으로 영원 무궁토록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하고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해피엔딩이에요. 끝이 또. 맞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 풀어놓으시고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마귀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이겨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끝에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쫓는 자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둘로 나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마귀 좋아하는 사람들 마귀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사는 이와 같은 영원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인류 역사의 맨 끝에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자들 뭐 아니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모세 당시의 이집트의 파라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을 하고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런 속박이 없으면 어떻게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이집트에 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못 살게 굴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긴 도저히 못살 땅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파라오 때문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파라오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유명한 왕이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그 왕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을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위해서 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성경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신자라는 그런 기록이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이 끝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움직이세요? 유대인들 다시 고국으로 보내려고 누구를 움직이세요? 페르시아, 메대 왕국의 누구? 고레스 왕을 움직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이란의 누구를 움직여? 이란의 호메이니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호메이니 아시죠? 그 호메이니를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빌론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때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헤롯 대왕이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집트를 피신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 대언을 이루는 그런 일을 헤롯 대왕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할 때는 또 누가 갈릴리의 통치자였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통치자예요. 그도 역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은 누가 궁극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빌라도가 했잖아요. 빌라도가 허락을 해야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악한 일을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네로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그러한 그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더욱더 결속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기며 기독교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자기 의지대로 뭘 한다고 하는데 맨 끝에 가서 보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악한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쭉 일생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왔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목적을 공생의 맨 끝분에 가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근데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단한번 영원 무궁토록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분을 배반하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가룟 유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복음서 가셔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렇게 이름을 쭉 이렇게 한번 세 보시면, 그러면 어떤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사복음서에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사람 누굴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아닙니다. 누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예, 베드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 두 번째가 누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 유다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유다가. 그렇죠? 마가복음 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항상 예수님 제자들 명단이 나오면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베드로고 맨 끝에 나온 사람이 유다예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 그러니까 유다 저 이름이 아주 굉장히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원래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서 창세기 29장 35절 가서 보니까 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유다의 이름을 붙여줄 때그 이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버지가 유다를 낳고는 너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붙었어요? 가리옷이라고 붙었죠. 영어로는 이스카리옷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가리옷은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땅 분배할 때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의 이름이 그리옷이라는 땅이 있어요. 여호수아기 15장 25절. 그래서 이 가리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옷 출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옷이라는 그런 지방 출신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가룟 유다는 유대 지방에 사는 그런 사람이 유대 지방에서 태어나서 유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있을 때맨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있고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이 유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유대에 그리옷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그리옷이란 도시 출신의 사람이 이 가룟 유다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 가만히 보면 아니,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어떻게 배반자가 나올 수 있을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다 봤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 고치는 거 봤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폭풍이 다 잠잠하는 거다 봤잖아요. 마귀를 내쫓는 거 봤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 깨끗하게 돌아가니까 순식간에 나는 거다 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도 못본 사람이 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배반한다.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배반자는 주로 그런 데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온 우주 역사에서 첫 번째 배반자가 누굽니까? 온 우주 공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서 첫 번째 배반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한번 잠깐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가서 보겠습니다. 2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두로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처럼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온 두로의 왕이 그 밑에 가서 보면 마귀예요.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다.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두로의 왕.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가운데, 영적인 창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파워풀한 그런 존재가 그룹이에요. 근데 그룹 중에서도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덮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룹들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그런 그룹이 지금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창조된 날부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룹을 만들어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같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교만을 부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배반자예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가장 충성을 할것 같았던 그 존재가 교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을 배반하는 내용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배신자가 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국 가서 배신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여러분,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성경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이제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가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 사도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침례자 요한의 침례 이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거닐던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이 앞뒤 문맥상 이거 보면 침례자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여기 마가복음 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본인이 의지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임명하시니까 제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3년 반 뒤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다는 아이러니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건 유다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고, 나를 한번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고백을 합니다. 침례도 내가 받았다 그럽니다. 사랑 침례교회 회원이 됐다 그럽니다. 10년 다녔다 그럽니다. 이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정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인가. 어려움이 오고 탐심이 새기게 될때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좀 오늘 아침에 내 믿음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서 보니까 주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 가서 나중에 살펴보세요.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누구만 유대 사람이냐? 가룟 유다만 유대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건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천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천대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갈릴리 그러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저 촌뜨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뭐 저기 낚시나 하고 이 어부 노릇이나 하고 또저 위에는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해서 뭐 이런 사람들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11명은 다 갈릴리 사람인데 유독 가룟 유다만 유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공부도 많이 하고 무언가 좀 알고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 알고 이렇게 봤을 때 기품도 있게 생기고 나머지는 어부고 이러니까 손독이나 거칠고 이런데 손도 깨끗하고 하여튼 이렇게 누가 봤을 때 멋있게 생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갈릴리 이게 형편없는 그런 지역이 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게날수 있냐? 나사렛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게날수 있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날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이제 통치하던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사람들을 조금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 이 유대 사람들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깨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머릿속으로 무언가 계산해서 어떻게 하는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란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반란 일으키던 그 사람들의 명칭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땅 우리가 해서 로마에서 벗어나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치자들 입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조금 좀 천대하고 통치자 입장에서는 저 위에 뭐 힘도 없고 어부 노릇이나 하고 뭐 합당을 해갖고 이래갖고 뭐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갈릴리 사람들 조금 높여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가운데 여기 지금 나오는 가론 유다가 여기 열심당원과 같은 이러한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우리가 그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할때 열심당원들, 가론 유다 같은 사람들, 아, 정말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은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두 제자 무리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촌뜨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제자로 삼고 본인은 저 밑으로 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유대 지방에서 자라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저 사투리를 쓰고 나는 말 그대로 유대 예루살렘의 표준말을 쓰는 이런 사람인데 아이 촌뜨기들이 셋을 예수님 수제자로 삼고 본인은 밑으로 두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이게 뭔가가 이게 주님이 뭘 나를 이렇게 알아주질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 두 개가 이제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라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말 그대로 빵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그 대언자가 누구냐? 여러분, 신명기에 가서 보면 모세가 앞날을 예언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세웠던 것처럼,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일으킨다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끌 그와 같은 지도자, 이 지도자가 바로 이분이 아니겠냐.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들뜬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15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큰 기대가 든 거예요. 됐구나. 그렇죠? 이분이 드디어 그 대언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왕이 되면 난 그중에 뭐 총리가 되고 뭐 내무부 장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심지어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세우려고 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산속으로 물론 난왕 같은 거안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실망이 끝난 이후에 6장 끝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6장 64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하늘에서 오는 빵, 이런 모든 걸다 설명한 이후에 이 가룟 유다가 실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6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왕국이 이루어지면 한자리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때요? 나는 그런 거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돈이라도 그럼 벌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쫓아가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 베다니에 누구의 집이 있냐? 나사로의 집이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나사로의 노인 마리아가 향유 5갑을 깨갖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면 벌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당이에요. 그냥 지금식으로 노동자가 나가서 어디 가서 일한다 1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300을 거기다 곱하시면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죽기나 한 1000만 원쯤 되는 거다. 아,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갖다 부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근데 화가 난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빼서 자기 착복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돈이 이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들어오면 이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를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사탄이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으뜸가는 지혜라 그랬죠. 여러분 돈 가방을 맡을 정도가 되면 일단은 셈도 빠르고 그 안에서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그런 사람이라 지금 돈 가방을 맡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바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니까 제자들이 너돈 가방 맡고 다 계산하고 그러라고 다 맡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큰 실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그 여자를 두둔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둬라. 이 여자는 내가 죽는 것을 대비해서, 그렇죠? 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대비해서 이걸 한 거니. 이 여자가 잘했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을 하니 유다 입장에서는 아주 분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망이 겹치고 겹치는 가운데 왕도 안 되죠. 돈도 안 생기죠.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이나 챙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오매 언제 내일입니다. 예, 내일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유월절 저녁이 딱 끝나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죽일 방도를 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다 누굴 쫓아갑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잖아요. 이거 예수님 쫓아가다 혹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로마의 군대가 와서 이걸 다 진압을 해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먹고 살던 모든 터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는 그 뭐라 그래요? 돈을 적당히 주면 내가 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열둘의 수에 포함된 가룟이다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의 속에다가 넣어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그분을 배반하여 수 제사장들과 대장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함으로 그가 약속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그분을 배반하여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나뿐이 없어요. 그냥 메시아는 틀렸고 돈이라도 이제 마지막 벌어서 챙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 이제 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시면 협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를 주겠느냐, 얼마를 받겠다, 뭐 이래갖고 결국 얼마로 낙찰이 된 겁니까? 은 서른 개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성경 가서 보니까 수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또 백성의 장로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지키거나 그런 대장들, 그 다음에 거기에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사탄이 이제 유다 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이 있어요. 하나는 마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세 가지 적이 항상 내게 도전을 해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줍니다. 근데 그 유혹하는 길을 취하는 거는 그거는 나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아니라 나예요, 궁극적으로. 마귀가 길을 열어주지만, 그렇죠? 길을 열어주지만 그 일을 궁극적으로 행하는 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가 한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며 그 유월절을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단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33년 반을 사시면서 유월절을 매해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유월절은 보통 유월절이 아니다. 내가 이 마지막 유월절에 마지막 유월절에 이 유월절 어린 양 먹는 거를 지금까지 바라고 바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염원이 지금 들어있는 이 행사인데 가룟 유다는 이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이냐만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 유월절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유월절에 죽어야 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주의 만찬으로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33년 반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먹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리에 모였습니다. 뭐 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가룟 유다가 지금 마지막 유월절 지킬 때 바로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결국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리를 떠나 나가서 누굴 데리고 와요? 군사들 데리고 오죠. 군사들 데리고 오면서 무엇하고 먼저 언약을 해요?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잡아가면 끝난다 하고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남자들끼리 아니면 남녀가 교회 안에서 입 맞추고 이건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금 내일 이제 돌아가실 이런 상황인데 군사들을 데려다가는 암호를 미리 주고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하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입을 맞추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거는 정말 극진히 서로 사랑한다는 이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입맞춤이 어떤 거예요? 위선의 입맞춤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의 입맞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빠른데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좋은 것을 나쁜 방향으로 쓰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자, 요한복음 13장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13장 1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빵을 먹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은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언제 지은 거냐?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지금까지 사랑하던 다윗의 친구 누가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조언자가 있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더니 가서 보니까 그 압살롬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히도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그래서 짓는 겁니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내 옆에서 내 친구라고 하면서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습니다는 이 기록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시편 41편에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친구가 이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사무엘기 하 17장 23절 가서 보니까 아이도벨이 어떻게 해요?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안 들어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짝이 있고 맥이 있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결국은 자살한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가서는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니까 또다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3절.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배반하여 넘긴 저 예수란 저 사람, 저건 무죄한 사람이다. 그렇죠?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가서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5절,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이건 피값이기 때문에 이걸 성전 보고에 도로 넣어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묘지를 산단 말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고 가룟 유다는 공동묘지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빈 무덤을 남긴 분이 있고 죽은 사람들 묻으라고 공동묘지를 남기고 그리고 결국은 본인도 자살해서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입니다. 생명을
예, 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목숨 끊고 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 해서 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저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태어났구나.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어떤 저주의 말씀, 이런 한탄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요한복음 8장 44절,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도둑이라 그랬는데 바로 그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게 될때그 유다가 바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자기 자신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도둑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 마지막 공생애 끝날 거기 가서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일이, 그것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더 많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모든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가서 보니까 본인도 나가서 설교를 하고 본인도 나가서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죽어서 결국 지옥 백성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무는 그 열매로 알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내용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 목사다, 교회 오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딱 섰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며, 가룟 유다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구나, 이거 기억을 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